굿모닝. 오늘도 역시 눈 오는 날 아침. 오늘은 남편 점심? 아침. 점심인지 아침인지. 샌드위치로 요 베이글. 그리고 락스 크림치즈 두개 굽습니다. 이건 큰 꼬마, 큰 꼬마 아침. 괜찮아 보였는데, 생긴 게좀 그래가지고 맛 살짝 봤는데, 조금 이상해요. 그냥 베이글 크림치즈를 변경하겠습니다. 이거는 혹시 아프면 안 되니까. 베이글 굽는 동안 강제 과일 아니면 절대 안 먹거든요. 오늘 블루베리하고 딸기. 근데 제가 뭘 발견했어요. 딸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. 하트 딸기. 그래서 이거 원래 잘라야 되는데, 이거 그냥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. 이거 보고 어이없어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. 원래 락스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아쉽네. 그래서 간단한 아침, 점심 완성. 저녁 호박전 그리고 김치찌개,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. 이제 파만 넣으면 완성입니다. 호박전도 다 완성. H-A-G-E-T 토마토 먹는 거지? 요거는 큰 꼬마 거, 오빠 거. 오빠는 당근. 작은 꼬마 거 여기 요거 씻었어요. 김치 이제 김치 먹을 줄 알아가지고 요거 씻어가지고 이렇게. 젓가락질 해봐. 이제 김치도 먹어야지. 이제 김치랑 고기랑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봐. 엑스트라로 그래도 먹었네. 김치도 하나 먹어봐. Wait, I don't want to have the same sweater in every single video. I gotta go with t-shirt. Nobody knows. I gotta go with t-shirt this time. Do you like your dinner? Of course I do. That's good, right? Mm-hmm. I would never eat if I never met you. Yep. Many things. You got everything I need. Good looks, good food, good babies. 다 먹었어요, 다. 완전. 그리고 아빠가 밥 먹을 동안 아직도 안 먹는 애들 빨리 좀 먹자. 지금 미국이 엄청 추워가지고 큰 꼬마는 저번 주 목요일부터 목금 월화 월요일은 공휴일이었고 목요일은 아팠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도 집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. 밖에 눈이 쌓이고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저도 안 나간 지 너무 오래됐어요, 지금. 그래서 차도 지금 시동 안 건 지 일주일 된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. I bet you would get a lot more subscribers if you let them see my face. 어제 먹고 남은 김치찌개. 애매하게 남았어. 이거는 이따가 저 먹고 애들 아침을 먼저 해보겠습니다. 미국스러운 애들의 아침. 그리고 귀엽게 놀고 있는. 어? 애들 아침은 요
소세지. 소세지하고 계란. 사과. 아이고. 그리고 사과. 요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. 분식집 그 그릇인데 사이즈가 조그매가지고 가볍고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할 때마다 잘 쓰고 있어요. 애들 아침에 막 샌드위치 줄 때도 이걸로 하고. 어? 애들 키우다 보면 밥 먹다가 하고 요리하다가 하고 요거 자동차로 변신해달라고 해가지고 여기요. 계란으로 스크램블 에그 또 만들 거예요. 계란 두 개만. 많이 해도 안 먹으니까. 소금 넣고. 고추 넣고. 계란. 아니, 오빠 공부하라니까 뭐 하는 거야? 여기요. 맛있게 먹어. 여기, 맛있게 먹어요. 일어나, 일어나. 주스 시킨 사람. 야미. 주스 시킨 사람. 물 시킨 사람. 여기 어제 남은 김치찌개 하고 있고 여기다가는 계란이랑 소세지 해서 먹으려고요. 계란 후라이. 김. 소세지. 아니 집에 케첩이 떨어졌네요. 케첩 이거 익기 전에 핸드폰에다가 이거 꼭 적어놔야 돼. 아니면 맨날 까먹어가지고. 케첩. 소세지에는 무조건 케첩. 마요네즈를 좋아하지만 또 요 소세지에는 케첩이죠. 김치찌개. 고기를 되게 많이 넣어가지고 돼지고기 반 김치 반이에요. 김치찌개 올려서.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어제 남편 너무 잘 먹더라고요, 김치찌개. 너무 맛있다. 제가 끓인 김치찌개 너무 맛있어요. 갑자기 예전에 고등학교 때 김치찌개 한 번 만든 기억이 나요. 그때는 엄마가 해주시니까 만들었던 기억이 없는데 한 번 엄마랑 엄마 친구분이 오셨는데 제가 김치찌개를 한번 만들었어요. 처음으로. 처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. 근데 쉬울 줄 알았는데 그 맛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. 엄마랑 그 친구분은 맛있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저는 먹어보고서 왜 나는 이런 맛이 안 나지?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냥 요리라는 게 하다 보면 느는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먹는 거 좋아하고 또 막 그런 때에 관심 있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소세지 두 개 올려서 소세지 초밥. 아니 차를 지금 일주일 만에 쓰는 것 같아요. 추워가지고 밖에를 안 나갔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큰 꼬마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차를 한번 시동을 걸어보려고 합니다. 안 걸리진 않겠죠 설마.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미리 자동차 안에 좀 따뜻하게 해놓으려고요. 애들 학교 가기 전에. 어 추워. 너무 추워 너무 추워. 안 해도 어 다 된다 그래도 됩니다. 물 올려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저는 다시 어 추워 따뜻하게 해놓고
오늘은 뭘 하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럴 땐 라면. 보글보글 깊어 올라오면 바로. 거기서 계란. 뜨거. 너무 많이 끓인 것보다 이 정도가 딱 좋아요. 김치 준비. 배고픈데 귀찮을 때,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라면만 한 게 없죠. 여기다가 김치. 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?